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길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외국인 유학생 69명이 여중생 한 명을 집단 성폭행해서 경찰에 입건 조사 중이라는 기사나 뉴스 보도를 보신 분 있으신가요? 여중생의 나이는 성교 등의 열, 연령에 이르지 않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마냥 해당 학생의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피의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국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현 시대 어느 나라든 자국민만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로 사실상 국경의 의미가 이제는 많이 퇴색되었다라고볼수 있겠습니다. 2020년도에 법무부 범죄 예방 정책국에 따르면 외국인의 강제추행이 916건, 530, 그니까 53.7%였습니다. 강간 등이 382건, 22.4%였고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자가 252건, 14.8%. 이런 순서대로 세 가지 범죄가 전체 외국인 범죄의 약 91%를 차지한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역시 일을 하러 온 사람들, 관광지를 보기 위해서 여행을 온 사람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사람들까지 다양한 이유로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가 180만 명이 훨씬 넘는다라고 합니다. 불법적인 루트까지 합산을 한다면 그 숫자가 훨씬 증가할 텐데요. 이처럼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외국인 성범죄 살례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법안을 따르게 되겠지만 각 나라마다 지정하고 있는 법안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우리나라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을 가했다면 그들의 본국법을 따를 것인지 우리나라 법을 따르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로 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규정입니다 속지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즉 타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성범죄를 저지른다면은 우리나라 법을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속지주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따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경우에 단순히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을 출국사범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출입국 사법 심사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대상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 사무소로 출석해서 사법심사를 받고 그 결정에 따라서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국명령을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40시간 정도의 성폭력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성폭력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외국인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할수 있어서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성범죄의 경우에 강제추국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 퇴거 명령은 가장 강력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강제성을 수반하여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당 출국 사범을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을 합니다. 그보다 아래단계인 출국 명령인 경우에는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통상 30일 기한 내에 자진하여 출국하여야 하고요. 위반 시 즉시 강제 퇴거 명령으로 전환이 돼서 구속을 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는 기준은 형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거나 그 이하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5년 안에 발생한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런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6 4만명 유학생들은 각자 죄질을 따져서 형량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마땅한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그 형량을 다 하고 강제 퇴거 명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제 퇴거 또는 추국 명령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후 재입국이 영원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죄질과그 형량에 따라서 입국이 금지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경우라면 전 세계적으로 그재질을 좋지 않게 보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영원히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허나 일반 외국인의 경미한 성범죄 정도라면 은 강제 출국 명령이 되기 전에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출국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잘 정리를 해서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비즈니스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은 자신의 직책이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출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야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도 출국 명령을 거두어 달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 중에서 부모님은 한국인인데 해외에서 출생을 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재외 동포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한국계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한국계 외국인은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고 생활 기반이 모두 한국에 있기 때문에 강제 추방이 되면은 순수 외국인에 비해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를 받는 중에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못하고 형이 확정되었다면 은 행정소송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자칫 억울한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혐의를 벗거나 감경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요.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과 참작 요소를 확인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무엇보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